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에서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영지 기자입니다. 저희 스포츠 기자들은 장애인 체육 현장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체육 현장도 다 다니거든요. 축구, 야구, 뭐 농구, 배구, 핸드볼 그 외에 많은 아마추어 스포츠 현장도 다 다니고 또 올림픽도 가고 또 패럴림픽도 가고. 근데 장애인 체육 현장은 저희가 다니는 어떤 스포츠 현장과도 다른 아주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 장애인 체육 종목 자체의 매력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새로운 규칙, 새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보치아라든지 골볼이라든지 장애인 체육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매력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장애인 체육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이유는 장애인 체육은 가장 큰 매력이 스토리에 있어요. 컨텐츠의 경쟁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 체육은 모든 면에서 어느 현장이든 새롭지 않은 현장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유니크한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로서는 그만큼 매력적인 기사 소재가 없고 그렇게 가슴 뛰는 현장이 없고 정말 그 장애인 체육은 제가 다니는 모든 현장 중에서도 가장 새롭고 가장 가슴 뛰고 가장 유니크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의 매력은 현장의 유니크함 그리고 선수들의 스토리에 있다고 컨텐츠의 경쟁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그 선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감독님과 선수들 사이의 이야기들, 그 부분을 사실은 저는 제일 좀 중점을 둬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많은 장애인 체육 담당 기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 체육과 다르다는 시선? 뭐 이런 것보다는 같은 스포츠다. 장애인 체육도 비장애인 체육과 똑같은 스포츠이고 또 다른 스포츠이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보치아나 골볼이나 이런 새로운 다른 스포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의 팬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을 다룰 때 제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은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이 선수들의 굉장히 멋진 부분, 아름다운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또이 현장에서 보면은 장애인 선수들이 굉장히 폭풍 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스포츠 선수들도 우리 뭐 손흥민 선수나 김연경 선수 너무 멋있고 아름답듯이 장애인 체육의 선수들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선수들의 매력을 그리고 멋진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런던 패럴림픽 때 소개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막 패션 모델처럼 멋있게 우리 선수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아직도 조금 그 장애인 체육을 볼때뭐 동정의 시선이라든지 스포츠보다는 다른 좀 것에 더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장애인 체육도 체육 그 자체로의 매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쓸때그 부분을 스포츠적인 부분, 역동적인 부분, 그리고 매력적인 부분, 아름답고 멋진 부분을 조금 부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불사조 비상하다라는 그 패럴림픽 영웅들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는데, 그 패럴림픽과 올림픽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명언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올림픽은 영웅을 만들지만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말 그대로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모두 영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순간들을 겪었고, 그리고 그 순간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겨내서 결국은 스포츠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감명을 받은 현장 역시 패럴림픽 현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평창 패럴림픽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평창 패럴림픽 장애인 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 그 현장은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동메달을 따고 다 같이 무반주로 애국가를 목 놓아서 부르면서 그 낮은 썰매 위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데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 벅찬 현장이고 내가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는 기자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그 우리 장애인 체육 자체가 정말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2018년 평창 패럴림픽 이후에 지금 제가 듣기로 우리 한민수 캡틴이나 정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홍보대사로도 활약하고 또 학교에 가서 멘토링 강의도 하면서 이 장애인 체육의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스스로 선수들 스스로 해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그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전문 에이전시까지 만들어서 장애인 선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 체육을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분들의 좋은 뜻을 함께하고 돕는 것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 체육은 제가 처음에 여기 장애인 체육 기자가 됐을 때 선배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장애인 체육은 블루오션이다.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블루오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뭐 레드오션이 될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블루오션이고 레드오션이 되길 바라죠. 사실 레드오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후배 기자들이 이 장애인 체육의 매력을 알고 현장에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같이 경쟁하면서 보도하고 근데 지금은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들만의 아는 사람들 이 정말 저평가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이 그래서 가끔 이 좋은 거 나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예, 장애인 체육은 블루오션이고요. 더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인 체육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